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42회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에훗의 인적 사항을 보겠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훗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이 에훗은 사사 중에 특별한 것은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은 왼손잡이에 용감한 사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에훗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사시대 초기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던 주전 1316년경부터 80년간을 배경으로 활용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1세기가 되던 때입니다. 초기 1세기가 지나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결속이 점점 우아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렇게 결속이 우아해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던 것을 보고 이 침략을 받으면서 열두 지파가 괴로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뭉쳐있던 이스라엘 각가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숭배에서 우상 숭배로 영적인 타락을 인하여서 그들은 마음이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져서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도 속수무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출생한 이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주전 1334년에서 1316년 동안 이렇게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왼손잡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사사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 에글론에게 공물을 드리러 갔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좋은 것은 다 모압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사사가 에글론 왕, 즉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암살 이후에 그는 스이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모압 군대를 격파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했지만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8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렸다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볼 때에 고난은 짧지만은 축복의 기간, 평안의 기간은 훨씬 더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그의 성품을 보면은 에글론 왕 앞에 단도를 몸에 숨긴 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으로 담대한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죽을 터인데 그래도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몸에 숨기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또 공물을 바친 후에는 은밀한 이제 양국 대표의 회담이 있었죠. 이때에 왼손잡이 사사 에우스는 에글론 왕을 암살할 그런 치밀한 계획과 치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참 노예의 신분에서 지배국의 왕을 주의로 간 것은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를 따르라고 외쳤던 것은 그의 믿음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모압 군대를 격퇴한 것을 볼 때에 그는 통솔 능력이 뛰어난 사사였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80년 동안 자기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렸던 것을 볼 때에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정치적인 통솔력과 지도자적인 역량이 뛰어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요 단도 짧은 칼로서 적의 왕을 암살한 왼손잡이 용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나약한 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모압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18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던 민족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약한 자가 강력한 나라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참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확신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멸망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대를 소집하였고 그는 선두에 서서 군대를 지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토탄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힘 주시리, 내게 능력 주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왼손잡이 사사 에웃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세 번째 생각하는 교훈은 사사 에훗은 모압을 쳐부순 뒤에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온갖 고통으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은총의 길을 나가게 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이루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에훗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입니까? 했는데 사사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베냐민 지파, 야곱의 막둥이 아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한 가문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 가문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애호 같은 사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에훗은 어떤 특징을 가진 용사입니까? 했는데 사사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 왼손잡이 용사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지만 에훗은 왼손잡인데 그러나 용사였고 자기 백성을 토탄에서 구원해낸 구원자로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는 모압왕 에글로는 어떤 몸을 가졌나요? 했는데 사사기 3장 17절을 읽어보면 비둔한 자였다. 참으로 비둔한 자라는 것은 너무 뚱뚱하다는 것이죠. 비만증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무 포식하고 과식하고 많이 먹고 잘 먹어서 비둔한 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퀴즈는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어떻게 죽였나요? 했는데 사사기 3장 21절을 읽어보면 왼손으로 칼을 뽑아 찔렀다. 왼손잡이 사사기 때문에 왼손으로 단도를 뽑아서 찔러 모압왕 에글론을 사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 사람 몇 명을 죽였나요? 했는데 사사기 3장 29절을 읽어보면 역사, 용사 1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쓸만한 모든 군대 용사들을 만 명가량이나 죽였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피를 빨아먹던 모압이 결국 한 사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 참패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내 자신이 가진 어떤 약점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